구독을 했다 우리가 만나 끊을 수 없는 엔조이 됐다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알아두는 쓸데만은 연애 잡다 알쓸 연잡의 민트 나랍니다 우! 이게 얼마 말입니까? 지금 5천만 국민이 저희 알쓸 연잡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늦게 하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고 죄예요 혼나야 됩니다 이거 그럼 혼나세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왜냐? 저희가 그만큼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가 신년 목표가 뭐예요? 신년 계획 싸우지 않기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4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1년 반, 2년 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3년, 4년 이때 넘어오니까 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많이... 사랑이 변하잖아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감정 표현도 좀 솔직해지고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한다 보니까 서로 조율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고자 하는 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겠니? 본격 유튜버 스스로가 너무 많이 싸워서 알고 싶어서 하는 그 컨텐츠 자 바로 싸우지 않고 쉽게 화해하는 법 빠밤! 저희가 싸우지 않는 법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좋은 것 같다 하는 베스트 3를 뽑아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싸우려고 할 때 존댓말 써라 오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에게 못된 말을 못한대요 맞아 말 쓰기 때문에 맞아 저 아시는 되게 오래 사귀고 결혼하신 커플이 싸움의 징조가 시작될 쯤에 서로 존댓말 쓰기로 약속을 했대 오 그랬더니 안 싸우더래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 언제죠? 그 나라가 잘못했을 때? 민트가 잘못했을 때 나라 홍대 갈비탕과 대기볶음을 시켜놓고 한 입도 안 뜨고 저희가 그 검소한 저희가 밥을 시켜놓고 먹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둘이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싸웠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 뭔지 그러면 우리 그때를 그대로 재현해서 이 방법 존댓말을 써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좋습니다 자 저희가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민뚜가 네. 핸드폰을 보면 짜증을 살짝 내기 시작합니다 라라는 이미 주문 보면서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뭘 시켰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잘 만나자마자 민트야 아니 이게 아 이게 잘 안 돼 아니 그래서 밥 안 먹어? 나 지금 이거 시켰어 빨리 먹어 너 빨리 주문해 알았어 나 같은 걸로 하고 시켜 아니 이러려면 왜 나와 응? 데이트를 미루면 되지 그럼 난 자 이제 싸울 것 같아 네. 싸울 것 같죠? 그때도 이러다가 서로 미친 듯이 싸웠어요 자 이때부터 존댓말 한번 써볼게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라라님을 보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다 느껴지네 존댓말 쓰지도 알겠어 좀만 더 해봅시다 아니 그런데 네? 일 스트레스 받은 거 여기서 또 스트레스 계속 받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에? 왜 그걸 그 스트레스를 나를 만나는 데이트 하러 오는 데까지 갖고 오시냐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되면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만나자고 하시든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야 나라님 말이 다 맞으십니다 예예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아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나라님 그죠? 엄청나세요 진짜 나라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하게 하잖아 진짜? 아니 존댓말 예쁘게 써야지 그게 뭐야 이 근데... 비아냥의 끝장판이잖아 아, 근데 존댓말을 써도 그 약간 감정이 남아있어서 뭐 나는 10점 만점에 한 5점? 아 아까 너무 얄미워서 귀여 페퍼였다 예예 예, 한 대 패세요 아 진짜 싫어 아 이로써 우리는 존댓말은 안 되는 걸로 아 저희는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그랬구나 게임을 해보면 좋대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 근데 그랬구나 게임을 하면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한테 이게 괜찮다 괜찮지? 어 하면 될까요? 민트야 일단 나는 민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공복일 때 나를 건드리지 말고 맛있는 걸 빨리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나라가 배가 고파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라라는 밥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잖아 아자아자 그랬구나 게임에서 때려도 되는 거야? 내 맘이다 그랬구나는
내가 말한 걸 다 받아들여야지. 그랬구나 하고 돌리면은 아~ 되는 거야. 아, 잘한다. 내가 받아줘 줄게. 다 얘기해 봐. 나는 솔직히 밥은 조금 이따 먹어도 되는 부분이잖아. 일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해서.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쫄쫄 굶고 꼬르륵 소리가 나도 민두는 돈과 일이 더 우선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아 코를 달면 안 돼. 일단 다 수긍하고 받아주기. 아, 알았어. 일단 민두가 1, 2년 동안 사귈 때는 내가 최우선이었고 나한테 솔직히. 아 입냄새. 장난 안 치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장난기 활동에서 그랬구나. 나라가 내가 장난을 많이 쳐서 서운했구나. 근데 내 장난이 다 사랑이고 관심 표현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난 표현을 하지 않고 독특한 남자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상한데 이거? 통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못하는 거구나. 빨리 세 번째로. 이건 진짜 이거는 쉬워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기 가장 쉬운 방법. 역지사지 역할극. 아, 이거는 실제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방법 하면 그러면 4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정말 이 말만 듣기 싫다 이런 여러 개를 뽑아놓고 그 말을 해주는 거야. 본인이 알라고. 진짜 세다. 내 입장에서 민두가 정말 안 해줬으면 하는 그 얘기들을 내가 지금 해볼게. 알았어. 해줘. 힘들었던 얘기를 민두한테 하는 얘기가 공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민두야 나 세상에 내 편이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너가 내 편이 되어줘. 근데 민두는 문제 해결해 주셔.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를 누구보다 더 혹독하게 지적질을 해요. 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느껴보라고. 그래서 민두가 오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너 스스로도 못했다고 해서 자책감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야.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민두야 나 오늘 촬영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응, 감독님이 나한테 뭐라 하고 나도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껴서 너무 힘들었어. 어제 준비를 별로 안 했어? 어제 준비를 왜 이렇게 안 했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너도 알잖아 나 준비할 시간 없었던 거. 근데 라라야 이거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핑계야. 아니 근데 나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못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헬스장도 다니라고 했잖아. 헬스장 끊어놓고 왜 안 가. 라라야 야! 내가 이런다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치? 나도 다 알아. 나의 문제점을 알고.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너한테 위로를 얻고자 그냥 말하는 건데 너는 계속 거기서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 너 잘못도 있다 이러니까 너무. 근데 내 입장에서 진짜 다음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똑같은 실수 안 하고 그런 해결책 이미 본인한테 있어요. 너한테 원하는 거 그냥 바꿔서 다시 해줘. 알았어. 감독님이 뭐라 하고 너무 힘들었어. 감독님이 왜 우리 나한테 뭐라 했어? 나쁜 사람. 그치? 우리 나 너무 고생했다. 괜찮아, 내가 마시러 가자. 진짜? 오늘 스트레스 나라 풀자.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제가 라라 역할을 해볼게요. 민두야,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래? 그러면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뭐 먹지? 먹고 싶은 거 없어? 배고파.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내가 언제 너 이렇게 했어? 알았어.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뭐 먹을까? 나라 치즈 좋아하니까 피자 먹을까? 야! 니가 어쩜 이렇게 재수없게. 조금 가장 재수없게. 알았어. 나라 떡볶이 제일 좋아하니까 오늘 떡볶이 먹자. 엽기 떡볶이. 오늘 그날 그거 안 땡겨. 알았어. 오늘 고기. 고기 살 많이. 그거 저번 주에 먹었어. 와 진짜 난 줄. 와. 그러면 배고파. 다 부실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딱 적어줄게. 자 오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골라. 너는 뭐 먹고 싶어? 오늘 무조건 이거 짜장면, 탕수육, 돈까스. 야. 너
너 맨날 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해요. 나 조금 과장됐는데. 오늘 스테이크 썰러 가자. 너무 헤비. 샐러드 진짜 맛있는 거.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런 거. 아 샐러드? 솔직히 진짜 조금 완전 느껴요 지금. 아, 내가 이렇게 하긴 하거든. 아마 보시고 계신 그 커플 중에 여성분들 좀 이러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아, 지금 영혼이 없어졌다. 남자친구가 진짜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나 약간 지금 너무 멘탈 나갔다. 잠깐만, 그러면 하나 더 하자. 나 또 있어. 나 지금 약간 복수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뭐야. 굉장히 진지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너무 자꾸 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아. 얼마나 짜증나는지 보여줄게. 알았어. 저는 굉장히 화났어요. 화났을 때 알아요. 만지지 마. 야, 이거 지금 내가 한 차례잖아. 알았어, 안 만질게. 미안해. 앞으로. 만지지 마. 알았어. 그러면은 안 만지고 이렇게만 해야겠다. 서비스맨. 알았어. 나 진짜 안 만졌다. 안 만졌다. 이거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안 만지는 거예요? 아! 와, 대박이다. 너 이렇게 한다고. 내 얘기 좀 들어. 맨날 너 장난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하지 마. 장난 좀 치지 마. 내가 야 내가 그런다고? 야 대박이다. 이렇게 완전 짜증나 죽겠네.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장난치지 말고. 미안해. 내가 지금 진짜예요. 솔직히 이렇게 해 안 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야, 너 너무 잘 따라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 화가 났다가 너 때문에 풀리는 경우가 많긴 해. 아, 진짜? 많긴 한데 뭔가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니까. 아, 와, 근데 진짜 해보니까 와, 나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세 번째 방법 진짜 좋다. 세 번째 방법 완전 강추.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로 맞춰나가려는 의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맞아요. 서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 맞아요. 안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냥 그렇게 헤어지면 되지. 솔직히 저희도 지금 4년 넘어가는데도 많이 아직도 싸워요. 근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지 서로 맞춰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서로 사과했다가 양보했다가 이런 과정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연애를 하고 저희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괜찮은 게 있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미안해. 내가 그랬었어? 응. 미안해.